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양봉의 삐리 온 봉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카카오뱅크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최근에 카카오뱅크 주가 흐름이 연초부터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기술주 위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와중에 경기 민감주, 은행주라던가 보험주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냐면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죠. 그래서 그 날짜가요. 9월이죠, 여러분들. 9월에 0.5% 낮출 거라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은행주 관련주로 실적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카카오뱅크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앞으로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움직일지와 그리고 주가를 움직이는 재료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주는 팁이거든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의 실적 발표가 나왔죠. 상반기 순이익이 2,31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6% 상장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에 나온 2분기 실적이요.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46% 증가했고요. 기사에서 보시면 지속적인 고객 기반 강화와 뱅킹 플랫폼 비즈니스로 인해서 실적이 성장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금리를 올려서 이자 장사했다고 보시면 돼요. 시중 은행이 금리가 5% 정도였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는요. 인터넷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중 은행보다 금리를 1%에서 1.5%까지 늘렸거든요. 그래서 대출금을 빌려줄 때 남들보다 더 많은 이자를 챙겨서 최대 실적을 챙겼으니까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해서 우리가 칭찬해줄 만한 일은 한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를 보면 지금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2,400억 시세 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카카오 계열사의 악재성 이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가 이건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카카오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카카오뱅크의 차트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있는 거래량이 눈에 띄지 않나요? 자, 이날이요. 2022년 12월 22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한국투자증권에서 3.4조 원 넣지에 지분을 취득한 이슈가 있었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블록딜 매매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대량 거래량이 유입된 것을 우리가 뒤늦게 안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아직도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 아직 갖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1억 2,900만 주 이렇게 그대로 있고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매도하는 날이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에 양쪽에서 매수를 해줬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면서 지분을 늘려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연기금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입하고 있는 주체가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연기금 쪽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카카오뱅크를 매집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만큼 주가를 올리려는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카카오뱅크는요 저점을 3번 찍었거든요. 22년 10월에 15,800원을 찍었고 23년 11월에 18,000원 그리고 최근 8월에 블랙 먼데이에 18,000원을 찍으면서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 삼중바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에서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차트를 좀 길게 늘려서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요 상장되고 나자마자 주가가 80% 이상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빠질 수 있는지도 저는 의문이 들 정도인데 결국에 카카오에서 문어발식으로 분할을 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주가가 빠진다기보다는 자리를 잡으면서 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지고 반도체 위주로 매물이 강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우량주 위주로 수급이 옮겨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카카오뱅크도요. 최근에 실적이 개선되면서 재무도 탄탄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요, 주가의 우상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를 노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카카오뱅크 주주분들이나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제가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거든요.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많은 분들 입장해주셔서 중요한 정보와 타점 분석까지 받아가시면 됩니다. 입장 방법은요, 제가 영상 하단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렸고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목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와요. 자, 오른쪽 화면처럼 봉필이 주식이 뜨게 되면 아래 파란색 버튼이 입장 버튼이니까요. 눌러주시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입장 신청 완료하셨으면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 여기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넣어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꼭 구독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매매하실 때 어렵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파동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주식이요, 가격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제가 매매 가이드를 전부 잡아드린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나잖아요. 결국에는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하루종일 볼 수 없는 여러분들한테는 절대로 좋은 매수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매수가를 실시간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시고요. 제가 소통방 안에서 급등주 안내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그냥 놔두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점심값을 버셔도 되시고요, 용돈을 벌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게 전부 다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가이드 드리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무조건 수익 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어려운 시장에 혼자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해서 큰 수익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타 공략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변곡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시간이 없어서 종목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매수가와 목표가 둘 다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루빨리 참여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 자산을 제가 늘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방식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루에 매매는 두 번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 하는 이유는요,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편한 시간대에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환영입니다. 매매를 두 번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오전에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리면요, 제가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여기에 발송일이 들어있고 오늘의 급등주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 내용에는 종목명이 있죠. 그리고 매수가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임의대로 매수가 결정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있는 매수가 안에서만 걸어두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매수가 되셨다 하면요, 목표가 있죠.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가 나갈 때도 있는데요, 1차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매수한 비중의 50%만 걸어두시면 되시고, 1차 목표가가 체결이 됐다 하면은 나머지 비중 50%가 남죠. 그 물량은 최종 목표가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제가 여기 밑에다가 손절가까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매매할 때 손절가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 따라 하면은
깡통차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있는 손절가는요, 절대로 매수가 대비해서 3%가 넘어가지 않아요. 3%가 넘어간다는 거는요, 매수 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절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은 1차 목표가가 평균적으로 매수가 대비해서 1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10% 이상 수익 안 나오는 종목들은 애초에 급등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최종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20% 이상 나오는 종목일 때만 최종 목표가가 따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매수가 나간 이유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 매수하실 때 이유도 모르고 매수를 하게 되면 안 되죠. 잘못된 매매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셔야지 편안하게 매매 대응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요. 제가 보내드린 매수가에 체결이 되셨으면,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냐면 비중 50% 1차 매도가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매도가 체결된다 보시면 되시고, 자, 이날의 최종 매도가 걸어둔 가격에 체결이 됐습니다. 자, 1차 매도가는 매수가 대비 12%라고 보시면 되시고, 최종 매도 가격은 수익률이 24%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매매는요, 신규 종목으로 나가거나 동일 종목으로 나갈 때가 있는데요. 자, 이날은 같은 종목으로 매수에 나갔고요. 오후 1시에 매수가 체결이 돼서 1시간 뒤인 2시에 최종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가 매수가 대비 10%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 매매 두 번 참여하신 분들은 최소 20% 이상 수익 나셨을 거고요. 한 번만 참여하신 분들도 최소 10% 이상은 수익이 나는 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을 이용한 단타 매매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진행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시드머니 만들어야 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돈을 빠르게 모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정보를 찾을 시간도 없고 종목을 분석할 시간도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온전히 단타 매매 수익 날 수 있게끔 저의 모든 시간을 쏟아 부어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우리 단타 공략반은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단돈 1원도 받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단돈 1원을 안 써주셔도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영상이 널리 퍼지면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단타 공략반 참여 방법은요,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 제 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확인하고 여러분들 단타 공략반으로 한 분 한 분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남겨드린 번호로 참여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 처음 하시는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 오셔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진짜로 수익을 내는지 정말로 급등주를 보내주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모든 부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우선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 원을 매수하셔도 되고요. 한 주를 매수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급등주를 보내드린다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급등주 받고 여러분들 수익만 낼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로 참여 보내주시고요.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타 공략반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